맛있게 떡볶이를 성립한 배경과 네네네. 이 버거 앤타코를 론칭하게 됐네요. 뭐 처음에는 뭐 워낙 뭐 떡볶이를 좋아하고 떡볶이 동호회 활동이나 떡볶이 동호회 회장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가 사업적으로 전혀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많이 알릴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냥 활동만 하다가 그때 저희랑 이제 친밀하게 저랑 관계 있으시던 남승우 이사님이 지금 남승우 대표님이 우리 떡볶이로 사업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만든 게 두끼 떡볶이의 시작이었고요. 제가 맨날 얘기하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떡볶이를 제기는 그날까지 항상. 네. 종주 교육의 뭐 차별점? 저희만의 좀 제가 자신 있게 저희가 했던 종주님들의 교육은 아까 직원들하고도 약간 성향이 비슷한데 저희는 어떤 회사들은 대부분 그 회사에 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노무, 재무 막 이렇게 아르케 해준 게 많은데 저희는 노무는 노무사님 오시고 재무는 재무사님 오시고 뭐 회계는 회계사님 오시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아예 시켰어요. 그것이 벌써 9년 정도 그렇게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 다 시키고 현장 실습까지 다 시키니까 일주일이면 거의 또 마스터하는 이런 예, 되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해요. 네. 월요일에 입소하셔서 금요일까지 하십니다. 아, 일주일 동안? 네네. 근데 저희가 좀 짧은 게 다른 데는 뭔가 조리 교육이나 뭔가 이렇게 레시피 이게 필요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론 교육이나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나 때로는 어떤 대처 방법이나 뭐 서비스 방법이나 뭐 알바 갈 수 있는 뭐 노무 재무 이런 것들 다 교육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만 꽉 차서 하죠.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숙소도 다 잡아드리고 아, 그래요? 네 숙소까지? 식사까지 다 이렇게 가맹점 관리를 좀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는지 네. 네, 네. 품질 측면에서 아니면 네. 가맹점주 관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네.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뭐 특별한 조리 기술이나 네. 레시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배제가 있는데 대신 저희는 품목이 많고 고객들이 자유롭게 갖고 가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사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오뎅을 만약에 어묵을 1,000원에 사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낙감화 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내 900원에 줄게 바꿔줄게 이러면 혹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최고의 품질에 대한 재료를 아무래도 단위가 크면 물류의 경쟁이 생기니까 그거를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최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팀에서 최소한 노력을 제일 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는 본사 로열티가 없어요. 로열티가 없다는 거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하는 게 식자재 납품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려면 납품을 많이 하려면 가맹점이 장사가 잘 돼야 돼요. 여기 많이 팔아야 저희가 많이 납품하잖아요. 로열티가 없으니까. 그러려면 저희 뭐 마케팅팀이든 SV든 전부 다 어떻게든 가맹점주님들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국내 사업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SV가 열대 명이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전국에 다 관리하면서 뭐 당일 매출서부터 당일 식자재 양,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 등등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뭐 위생 서비스 등등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 SV들이 지금 3층에 다 있는데 거의 한 달에 전 매장을 두세 번씩 다 돌아다녀요. 저희는 다 네, 전국 매장을요. 네, 제주도까지 갑니다. 네. 보통 15개에서 30개 정도 관리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가도 되죠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는 계속 어떤 거를 계속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고요. 아까 말씀하신 그 저희가 물론 신제품 나온 거니까 바라보여주진 않고 저희가 매장이 230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의 매장이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테스트를 해요. 어느 정도 테스트 해가지고 아, 이 고객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걸 한다. 정말 좀 판매률이 높다. 라고 하면 그걸 이제 정가면서 착 뿌리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하죠. 네네. 네. 비결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아무래도 가성비라는 그런 최고의 아이템이 가장 컸었고요. 가성비, 가성비. 네. 두 번째로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. 그 MZ들의 성향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약간 MZ들의 성향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자기만의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소비를 되게 잘 하는데 저희 두끼 떡볶이 장점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는 되게 장점이 있었거든요. 약간 그거랑 잘 맞아가지고 가성비 그다음에 MZ 성향이 잘 맞아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높았고요. 해외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는 저희 로열티가 있어요. 해외 같은 경우가 잘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반 그냥 한국 전통의 한식을 가가지고 이거 먹어봐 한식이야 막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그 떡볶이를 주제하는 그 한식 레스토랑으로서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그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들의 익숙한 재료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흔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약간 10년, 20년 전에 약간 데이트할 때 뭐 아웃백이나 뭐 TGI
프라이데이즈나 아니면 뭐 빕스 같은 그런 느낌의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을 그 해외 이제 코리안 레스토랑으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뭐 가족 단위 이런 가족 단위 연인 단위 뭐 아니면 뭐 거의 뭐 현지인이 많다고 봐야죠. 보통 한식이 해외 나가면 보통 교민들이나 아니면 한국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저희는 현지인 비율이 90%가 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잘 조화롭게 제공했던 게 저희의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성공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. 현지인들에게는 아주 뭐 인기 있는 곳으로 바뀌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들어오는 어떤 피드백이나 뭔지 어떤 네. 좀 껄끄러운 상황들 많이 있죠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본사 입장에서 다루시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애국 저희 SV들이 정말로 점주님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재밌게 하냐면 만약에 점주님이 어디 가서 스위트콘을 우리보다 500원 싸게 사요. 그럼 본사로 연락해줘요. 그럼 저희가 거기 연락해가지고 더 싸게 사서 납품하는 이런 경우. 또 하나는 저희 남 대표님은 그 전국의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점주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이 가장. 예. 근데 대표 나나 남 대표님 가면 다 점주님 다 좋다고만 하니까. 다 좋다고 말. 네. 첫 번째 뭐 비법 같은 게 있다면?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만약에 캐리푸드를 만약에 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한국의 맛을 꼭 고집하지 말아라. 첫 번째. 예. 네. 한국의 맛을 고집하는 순간 그들 절대 안 먹는다. 네. 두 번째.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이 되게 많이 존재한다. 그 해외에 맞는 법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자재 통관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되게 진출하시는 분 많거든요. 네. 어쨌든 우리나라 식자재가 넘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뭐 많은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네. 뭐 쉽게 뭐 예를 말씀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저희가 어묵을 계속 납품해서 태국에서는 어묵이 되게 비싸게 사 먹는데 두 끼 하면 어묵 무어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이상한 법 때문에 태국에 저희가 한국에서 어묵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. 관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. 네.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자체적으로 어묵을 구입하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그걸 못 팔고 5만 원 뭐 사야 되면 이런 막 상황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현지에 대한 뭐 법률이나 어떠한 뭐 그쪽 전문가를 통해서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알고 가야 돼요. 단순히 우리 집 한국에서 대박 맛집이니까 해서 성공할 거야! 이렇게 나가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벽에 이렇게 딱 막히게 됩니다. 네. 프랜차이즈와 같은 이러한 조언이 왜 꼭 소상공인분들은 꼭 프랜차이즈를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꼭 프랜차이즈가 성공 아니거든요. 예.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가게를 정말 메가점포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가게를 만들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꼭 프랜차이즈 해고 프랜차이즈 CEO이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편견을 버리시고 내가 하는 일 때는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가게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메가점포로 만드는 게 메가점프를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향후 듣기만의 비전과 네. 계획은 뭐죠? 아우 저희는 뭐 이제 뭐 언제나 제 입에 달고 다니는 지구 반대편에서 떡볶이를 즐기는 그날까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도 오픈했고 호주도 오픈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안정화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매장이 좀 더 분포를 더 많이 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죠.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상상하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 현지 음식에 여행하다 좀 질리면 한 식당 찾아가지 말고 두 끼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아 한 번쯤은 이렇게 그 한국인들 김치 먹어야 한번 풀리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어디 가도 떡볶이를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 두 끼 이제 목표이기도 하죠. 네. 중소기업을 언더백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? 언더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.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요. 요즘에 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그 회사의 방향과 목표를 진짜 정확히는 한 번쯤은 고민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한번 목표치를 딱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풀러 가는 재미를 느끼신다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났을 때, 2년이 지났을 때 본인도 그렇고 그 중소기업도 그렇고 되게 회사나 본인 장치가 되게 성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를 습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그래서 되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희도 그러고 있고요. 네.